3월 둘째 주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 해결을 위해 하루 79만 장의 일반 마스크 추가 생산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 이재명 지사는 직접 마스크 제조업체를 찾아 생산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경기도가 묘안을 내놨습니다. 생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 부처에 관련 건의안을 제출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도가 개선돼 생산에 들어가면 가격도 1,000원 내외로 공급될 전망이라 기대가 모아집니다.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 홍보전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코로나19로 계약이 연기되자 도내 급식 농산물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의 피해가 심각해 이를 돕자며 도지사가 직접 개인 채널에 글을 올려 판촉에 나섰는데요. 원래 8일 동안 판량을 준비했는데 2시간 만에 완판됐습니다. 민선 7기 경기도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서 실현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라 이재명표 정책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발생한 공공개발이익의 재원은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개발이익을 주민을 위해 쓰는 겁니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서울 구로구 콜센터 코로나19 집단 감염 대응을 위해 역학조사 정보 공유 등 수도권 협력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도내 콜센터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을 하고 사무실의 밀집도를 낮추는 한편 철통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문화공연도 인터넷 생중계로 관객들을 맞게끔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공연 관람 요즘 엄두도 못 내실 텐데요. 10일 유튜브를 통해 경기도 문화의 전당 연극이 관객들을 찾아갔고 오는 28일에도 경기 도립국악단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청과 경기도 문화의 전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